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HTTPS를 서버에 적용하는 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저희가 이 노드버드.com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HTTPS가 거의 필수라서 HTTPS가 필수라서 여기 HTTPS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에 경고창이 뜨고 주의 요함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곳에서 막 검색 엔진 순위도 낮춰버리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적인 측면, 어떠한 측면을 봐서라도 이 HTTPS에는 거의 필수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HTTPS는 원래 적용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 유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Let's Encrypt라고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재단이 하나 나와가지고 Let's Encrypt에서 쉽게 HTTPS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는 뭐 어려워서 또는 돈이 나가서 HTTPS 적용 못하겠다 이런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드버드닷컴이랑 하나 더 있거든요. API 노드버드닷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HTTPS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하나 필수적인 조건이 이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도메인이 없으면 HTTPS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메인을 항상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실제 서비스 운영하실 거면 도메인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에디터에 제가 이게 CMD나 터미널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아마존 그웹 서비스에 그 EC2에다가 제가 서버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지금 SSH로 원격 접속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론트 서버, 얘가 지금 백엔드 서버. 프론트 서버는 노드버드닷컴이고 백엔드 서버는 API 노드버드닷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프론트 서버부터 HTTPS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글이 제가 여기 제 블로그에 이거 Let's Encrypt와 그린락으로 SSL 적용하기 여기다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적긴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wget이라는 명령을 써서 https dlefforg saltbot auto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주소 치는 게 엄청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소로 이 wget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서트봇 오토라는 거를 받았어요. 이렇게 ls 해보시면 여기 서트봇 오토라고 뜨는데 이제 이렇게 깔렸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서트봇 오토 서트 올리 스탠덜론 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프론트 서버잖아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서버가 있다면 그거를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도 이제 80번 포트, 443번 포트를 이 명령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 프로세스와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M2 kill 뭐 어쨌든 기존 서버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세요. 저는 PM2라는 매니저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 서버 프로세스를 종료하시고 다시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게 지금 권한이 없다고 나오니까 이거를 수도 수 슈퍼 유저로 해서 슈퍼 유저 권한으로 바꿔주시고 권한 한번 체크 아 그게 없네요. 권한 한번 체크해 봤더니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실행 권한을 플러스 X 설트봇 오토 네, 실행 권한을 이렇게 주시고 실행 권한 주면 아마 설트봇 오토, 설트올리, 그 다음에 스탠덜론 아 되네요. 그러면 컨티뉴 하시고 네네 방금 실행 권한 그 X가 없어가지고 RWX 중에 X가 없어서 제가 X 추가하고 하니까 되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실행이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루트인데도 실행 권한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별의별 걸다 까는데 일단 이 서트브 노트에서 예, 자동으로 그 H 렛츠 인크립트 그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해줄 거예요. 됐고 이제 여기 예, 이메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예, 동의하시고 네, 이거는 사실 동의 안 해도 돼요. 예, 두 번째 거는 뭐 이메일 정보를 EFF라는 곳에 예, 제공할 거냐는데 이거는 뭐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의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저희는 노드버드.com 그 다음에 www.nodebird.com 네, 이렇게 여러 개 적을 때는 스페이스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하고 problem binding to port 80. 포트 80에 연결을 할 수가 없었다. 네. 누가 80번 포트를 쓰고 있나요? LSFI TCP 80. 네. -i. 그러면 예, 누가 쓰고 있네요, 지금. 누가 쓰고 있으니까 kill 9612. 수도 kill 9. 뭐야, 이거 좀비처럼 살아네. 수도 pm2 list. 아, 예. 이거는 제가 실수한 게, 예. 제가 이거를 안 죽였어요. 예. 기본의 웹 서비스 실행되고 있는 걸 제가 안 죽였었네요.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안 떠야 돼요. LSFI TCP 80. 네. 어쨌든 다시. 네, 다시 명령어 입력해 주시면 노드버드 이렇게 아 됐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발급이 된 거예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네, 프론트에서는 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백엔드에서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명령어 보시면 wget https dl eff org certbot auto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ls 쳐보시면 certbot auto 있죠. l certbot auto로 권한 확인하시면 권한이 없네요.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예, 루트로 들어가서 실행 권한 추가. 네, 이렇게 실행 권한 생겼죠. 실행 권한 생기면 이제 저희가 certbot auto cert only stand alone.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그 80번 포트랑 그 443번 포트 잡고 있는 애들을 종료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노드 쪽에서만 하는 거고,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예, 80번 포트, 443번 포트 종료를 하시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ls off 없으면 설치. ls off를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ls off i tcp 80에서 예, 이렇게 있으면 지금 80을 누가 남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종료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노드에서는 pm2를 쓴다면 예, 이렇게 종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뜨는 게 없으면 예, 모든 게다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거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서트보드 오토. 그럼 막 필요한 것들 받고 이게 저희가 아까 프론트 서버에 노드버드랑 www.nodeboard.com 받았으니까 여기는 예, API 노드버드.com을 받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항상 파이썬 설치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메일 입력하고 이거는 API 노드버드.co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ongratulation이 뜨면 일단은 인증서 자체는 발급이 된 거예요.